눈은 멀리서 보면 지금 아주 뭔가 생김새가 닮았거든요. 근데 가까이서 보면 여기 입 쪽이 조금 두꺼워요. 그거 말고는 저거 여기를 제일 잘 그린 것 같은데 그 눈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엄청 잘 그린 게 있는데 일단 저거 아는 사람들이 그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거 오늘 그린 게 이거고 저거 아는 사람이 그린 게저 삼촌이거든요. 저 삼촌이 이걸 그렸어요. 와, 호랑이. 호랑이 말고도 딴걸 그렸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제 그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삼촌이 그린 건그 호랑이고, 제 아빠가 그린 게 완전 대박입니다. 엄청 잘 그리거든요. 자, 일단, 뮤츠 두 가지 모습. 둘다 있습니다. 한 가지 모습은 이거. 이게 그 띠부실에 나와 있는 모습이고, 저가 이 다른 거는 노란색 빛으로 꾸며봤는데요. 와, 지금 둘다 엄청 잘 그렸어요. 근데 특히 얘가 제일 잘 그렸어요. 얘가, 와, 진짜. 이걸 어떻게 그릴까? 저가 지금 이걸 다 꾸민 거거든요.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. 바로, 리아코. 리아코 이게 입 벌린 모습이거든요. 지금 발부터 꼬리 저거 색칠은 저거 하고 그리는 거는 아빠가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입새코 여기다 적어놨네요. 지금 입새코를 완전 잘 그렸는데 이건 모르겠네. 어쨌든 이거 진화가 뭐그 뭐더라? 어쨌든 입새코 엄청 잘 그렸습니다. 그 다음에 제 엄마가 그린 게 전설의 포켓몬인데 따단 뭔지 아실 것 같아요? 바로 칠색조입니다. 칠색조 완전 잘 그렸는데 지금 여기 부리까지 해서 날개 와 저가 칠색조 그리려다가 실패했거든요. 너무 못 그렸어. 근데 저가 왜 부리를 가리고 있는지 아세요? 부리가 좀못 그렸습니다. 너무 두꺼워요. 다른 부리가 이상한데 몸통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꼬리랑 이것도 색칠 저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가 그린 것은 멀리서 보면 바로 블랙키.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흔들면서 멀리서 보면 잘 그린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 엄청 못 그렸어요. 이거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못 그려서 제가 잘 그렸다고 인정을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. 바로 얘예요. 2세대 포켓몬. 바로 물탱크. 얘 엄청 잘 그렸거든요. 와, 지금 얼굴이 괜찮아요. 와. 어쨌든 이렇게 물탱크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모습을 그린 건데, 바로 옆에는 전용을 그렸고요. 지금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전용, 물탱크 이렇게 그렸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제는 저가 그린 것을 또 찾아봐야 되는데, 얘는 꼬북이 그냥 그린 거고요. 어쨌든, 저가 오늘 그린 것은 이상해 씨. 1번 모습. 점프하는 거. 그렇다면,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이상해.